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. 첫 순서는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였는데 집값 잡아야 할 후보자가 부동산 편법 투자로 20억 원 넘게 돈 벌었다는 질타에 여러 번 머리를 숙였습니다. 정윤식 기자입니다. 잠실과 분당에 아파트 한 채씩, 또 세종시엔 대형 펜트하우스 분양권까지. 투기나 투기 과열 지구에 이른바 똘똘한 세 채를 보유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. 일단 사과부터 했습니다.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다른 사람도 아닌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해야 할 국토 장관의 투기 의혹에 여야 없이 포화가 쏟아졌습니다. 당첨되자마자 한 7억 이상 또 시세 차익이 났거든요. 세 채가 합을 하니까 시세 차익이 23억이다. 주무장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그런 도의성에 대해서는 따갑게 좀 질책이 있는 것입니다. 20년간 살던 아파트를 지명 직전 딸에게 준 꼼수 증여 의혹과 어떻게 부모 자식 지간에 다시 이걸 사글세를 사냐 이런 얘기에 월 임대료를 160만 원씩 내면서 자기 논문 표절 의혹까지 25페이지 중에 24페이지를 다시 말해서 한 장을 제한 나머지 전체를 뺏겼었습니다. 최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시인하며 연거푸 사과했는데 죄송하다, 반성한다는 말 현재까지 15번 나왔습니다. 근데 본인은 왜 사는 집 아닌데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까? 그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. 첫 후보자부터 혼쭐이 난 상황인데 내일은 가장 뜨거울 걸로 예상되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. SBS 정윤식입니다.